스케치를 하거나 글의 초석을 다질 때 카페를 자주 찾아요. 좋아하는 커피가 있는 공간에 있을 때 좋은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. 커피를 주제로 작업을 별로 안 해봐서 흥미로울 것 같다고 생각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됐고요. 커피도 평상시보다 많이 마셔보고 커피와 관련된 뭐 영화도 보고 작업에 영감을 얻게 돼서 시작하게 됐습니다. 다이어리라는 게 1년에 처음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제품이잖아요. 그래서 오래 두고 봐도 좀 질리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식물 패턴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 작업의 컨셉은 카페 속 풍경에서 볼 수 있는 오브젝트들이랑 다이어리가 들어있는 가방 속 소지품들을 그려봤습니다. 글자로만 된 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고요. 2018 숫자랑 할리스에 있는 알파벳들을 재조합해서 작업했습니다. 커피를 마시는 과정을 상기시키면서 나름대로의 논리를 적용해서 작업했습니다.